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의 메뉴는 얼큰한 육개장에 어머니표 손만두와 떡사리를 넣어서 용암 만두 전골을 끓여볼까 합니다. 끓여서 익혀 먹기만 하면 됩니다. 요거 이제 라스트 타임의 포인트는 요 달걀스가 하나 딱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. 오픈. 따라라라따. 슈. 와우. 아, 고기 이 당면 고기 이렇게 다 앞에 가운데 많이 들어 있거든요. 완성입니다. 와, 이건 용암이 아니라 거의 용접인데? 아, 입에다 넣고 용접하는 느낌이야. 쌀떡. 그냥 이 만두는 만두가 아니에요. 뜨거운 정도가 그 용암에다 넣었다 뺀 그 쇠구슬 있잖아요. 그거 입에 넣는 것 같아. 진짜 거짓말 아니라 느낌적 느낌이. 네, 알겠습니다. 허신성님.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안 좋다고 시청자분께서 천천히 식혀 먹으래요. 이 육개장이 좀 짭짜름하잖아요. 근데 이제 만두랑 떡 들어가면서 살짝 이 간이 좀 살짝 이게 중화가 되면서 아 좋네. 입안에서 식히기.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. 만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셨고 육개장 사와서 둘이 같이 넣고 때 만들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세 번의 조리 과정이 있었죠. 온나비 누나 만나겠다 유 만나겠다 유유 1만 게시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뿌비. 근데 또 이런 음식은 이게 뜨거워야 맛있어. 고기, 대파, 버섯, 계란 이렇게 같이 해갖고 다 만두가 으깨져 있어. 김치를 올려 넣어줘야 돼. 아, 진짜 맛있다. 냄비가 합성 같다고요?
먹는 속도가 엄청납니다. 와, 씹는데. 아, 잠깐만. 이거, 와, 좀 심한데? 와, 딱 씹자마자 좀 열어놔야겠어. 디스 덤플링 이즈 마그마 덤플링. 이런 건더기 이런 거는 내가 자주 먹어서 별로 안 뜨거운데, 뜨거워도 약간 내가 좋아하는 정도의. 이 정도는 내가 딱 즐기는 정도의 뜨거움. 형 발바닥 좀 보여주세요. 발바닥을 왜 보여달라는 거야? 아, 저분이 발 패티시 하시는 분이야? 발 패티시가 있는 분이 내 발을 몰라하는 거야? 신발 사이즈요? 175에서 280 사이즈네. 냄비 뚝배기인가? 아니에요. 전골 냄비 겸 찜기입니다. 맛있다 진짜. 육개장 이 만두 꼭 해서 드셔보세요. 헬로 씨푸드. 노노노. 코리아 스타일 수프. 병원 양이가 울 양이 기죽이길래 대갈통 때려버렸어요. 그럼 안 되지. 남의 고양이를 때리면 어떡해. 김정훈님 어서오세요. 네. 박자마님께서 스님 콩고기 드세요. 우리 동네에 나 옛날에 살던 일산 그 동네에 산이 있거든요. 제가 자주 다니는 거기 절이 있어요. 저는 보통 이제 평일에 시간이 좀 되니까 거기를 몇 번 평일에 몇 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. 저녁 전에 방송 전 시간 전에.
거기 스님이 원할머니 보쌈 시켜먹는 거 보네 깜짝 놀랐어요. 그 뒤에가 차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절이라서. 그쪽에서 원할머니 보쌈 오토바이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. 물론 그 스님이 드셨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절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내가. 거기 주지스님이 혼자 계시거든요. 나비 누나 2,000원 고맙습니다. 찌개 너무 맛있다. 역시 뜨거운 음식 후에는 콜라 포카리 세트 헷갈려. 맛있게 잘 먹었어. 녹화는 여기까지. 뾰.